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투스쿤을 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투스쿤을 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스쿤을 경계석 하단에서 두께가 여기 마감이에요. 경계석 하단이 여기가 마감이니까 15전 칠 거예요. 15전 이거 이렇게 한 뼘이 얼추 15전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보세요. 경계석이 15전짜리니까 얼추 나오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재보면 되잖아. 이렇게 이게 15전이에요. 이 경계석 15cm짜리예요. 이게 마감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칠 겁니다. 코너 이렇게 칠 거예요. 여기 다 대략 한 4차 정도 들어갈 것 같네. 저 앞에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우선은 콤비로라도 있으니까 제가 대충 약 맞춰 놓고 콤비 진동 안 놓고 다지라고 하고 뭐 작업 해볼게요. 일단 작업하면서 뭐 보죠. 작업하면서 봅시다 우리. 뭐하러 저렇게 퍼다가 들어오지? 덤프를 못 돌리는 상황인가? 네, 6W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여러가지 덤프가 못 돌리는 상황인가봐. 뭐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렇게 램프길을 만들어서 진짜 덤프를 어제 후진해야 될 텐데. 나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일머리는 저거를 한 3분의 1 정도 버려갖고 램프길을 만들어주고 덤프 후진시켜서 내가 램프길 만들어주고 덤프를 여기까지 들여보내서 네, 그런 일머리를 썼을 텐데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뭐. 어쨌든 여기 기름칠도 했어요. 기름칠 투스콘은 좀 덜 붙는데 대충 했어요. 대충 나중에 뿌레카질을 해야 돼. 뿌레카질로 안에 국물이 다 청소하겠습니다. 바가지 나중에 내가 청소하고. 자, 여기는 한 2차 그리고 저기도 만들어서 2차 좀 폐기물을 싣고 있네요. 아무튼 깔아보도록 할게요. 아, 덤프야 들어와라. 이제 한번 받아봅시다. 연락에 따라봅시다. 아, 오늘 6W랑 같이 일하네. 아, 그리고 몰랐는데 앞사바리가 여기서 커브가 안 된대요. 될 텐데 안 되냐. 여러분 앞사바리 여기 커브 안 돼요? 여기 램프길 만들어 놓고 될 것 같은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안 된다고 저쪽에서 떠다가. 아, 되는데 여기 또 모르죠.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는 안 될 수도. 이렇게 후진해서 여기서 꺾질 못한다고 여기서는 못, 램프길 만들어서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천상 여기까지 버리고 제가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6W랑 같이 오늘 합동 작업인데 뭐 아무래도 장비가 많으면 저야 편하죠. 네, 편한데 뭐 해봅시다. 양만 최대한 빨리 맞추고 얼른. 예, 투스콘은 시간 싸움입니다. 이 굳기 전 굳습니다. 이 굳어갖고 얼른 굳기 전에 빨리 작업을 해봅시다 우리. 아, 복잡하다 복잡해. 아침에 출근 차들이랑 지금 겹치다 보니까 후진 한번 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앞사바리가 앞사바리 후진 시켜갖고 램프길로 타서 여기다 버릴 예정입니다. 한번 봅시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지금 버봐야 되나? 자, 버. 자, 해봅시다. 자, 저기 촉촉할 때 어떤 건 보면 되게 마른 게 오고 어떤 거 보면 진짜 막 묽은 게 오고 또 그래요. 투스콘이 또 이게 금방 마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보고 하라고? 나보고 꽃빵 시키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난 진짜 이거 비효율적인데 지금 보면은. 아, 그래도 현장에 맞춰서 해야지 뭐. 저거를 그냥 앞에다 깔지 왜 굳이 일로 꼼방 시키는지 모르겠네. 그럼 어차피 다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한 4차 정도 부를 거예요. 지금 한차 왔으니까 2차, 네, 3차 남았네. 골차까지 퍼지네. 잘 퍼야겠다 이거.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일을. 아, 난 진짜 모르겠다. 그냥 해보죠. 네, 여기서 제가 뭐라 하고 저거 하고 해갖고 막 뒤엉키는 것보다 그냥 지금 흐르는 대로 갑시다. 흐르는 대로. 안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가니까 분위기 봐서. 아, 이렇게 해달라는 분위기구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영상 올라가면 또 이렇게 한다 뭐 저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러겠는데 현장에는 변수가 많아요. 좀 안쪽부터 맞춰 나오도록 할게요. 뭐 일로도 덤프가 들어왔으면 좋은데 뭐 덤프 커브가 안 된다는데 뭐 그죠.
아니면 아예 바짝 봤던가 육덕을 빠지고.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 소장님 보면 노발대발 하겠는데. 자, 이거 다지면서 들어갈 거야 저까지. 아무튼 이렇게 꽁빵 한번 해보지 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더라도 아 나였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빠를 거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고 해갖고 다음 일할 때 접목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했더니 얼마나 걸리더라. 지금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봤을 땐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죠? 뭔가 힘들고 뭔가 오래 걸리고 뭔가 좀 그죠? 그래도 일량이 안 주는 건 아닌 줄긴 주네. 아무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 예. 그것이 일몰입니다. 어쨌든 내가 편하고 일도 잘 줄고, 그러니까 제가 일을 이용할 줄 알아. 일을 이용하면서 여유롭게 가야 된다. 여유롭게. 그게 제일 좋은 일머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고 제 기준이지만, 본인이 뭐 일할 때 편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능률이 나야 돼. 중요한 건 효율과 능률. 파리 잡으려고 망치로 파리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약간 그렇듯이 망치로 파리 잡으면 능률은 좋지만 효율이 안 나잖아, 맞나? 어쨌든 뭔가 비유하려니까 조금 힘드네. 아무튼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저 안쪽부터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 경계선 하단부까지 포장이니까 약간 넉넉히 채우겠습니다. 레벨도 아직 안 봤나? 깔고 들어가면 다짐이 돼서 좋아요. 장비가 하는 동안 장비도 다지고 뭐 많이 다져지면 좋잖아요, 그죠? 뒤로 더와. 아예 뒤로 바짝 들어와. 저 6W 있는 대로 가면 갈수록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안쪽서부터 마무리를 지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면서 블레이드로 쭉쭉 밀면서 내가 들어가면 좋은데, 근데 또 장비 자리 돌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맞춰 들어가자. 한 바가지씩 안쳐 왔네. 그러니까 일머리에 정답은 없는데 오답은 있는 것 같아, 그죠?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거 따져서 하다 보면은 뭐 본인만의 노하우도 있고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는 것 같다. 그 오답을 노하우로 경험으로 찾아 나가야죠. 이렇게 걸리더니 힘들더라. 이렇게 일해봤더니 오래 걸리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험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뭐 어떡하겠어. 그 현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결과 잘하는 사람을 원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누가 손해보면서까지, 아니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해, 결과가 안 좋은데, 그죠? 일을 못하면 그래서 막 그냥 자르잖아요. 막 자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 회사나 대기업이나 뭐 어디 중소기업, 아니 뭐 어디 회사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 생활 좀 다르려나? 어쨌든 이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그죠? 일 못하는데 왜 들고 있어. 근데 그 열심히 하라는 게 거기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쫓겨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 못한다는 소리 솔직히 듣기 싫잖아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일 끝나고도 나라지 연습도 해보고 계속 본인이 생각하면서 일 해보고, 아 텁하게 하면은 흙이 얼마큼 나오고, 아 이거를 어디다 제껴놓고, 이런 제껴놓을 자리도 생각해놓고,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면서 하면은 결국엔 답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본인께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열심히 그냥 현장에서 해주는 것보다 물어볼 건 물어보고 급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흙 놔둘 때 그런 데 다 생각하고, 길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랑 흙을 꼼빵 시켜야 될지 들고 나가야 될지랑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사람들이랑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조금만 생각해갖고 장비가 하면은 어느 현장에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면 점차, 어차피 중요한 건, 물론 장비 조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면은 일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그 공정,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바가지질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물론 중요하긴 하죠. 네, 뭐, 나라시도 잘하면은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응용할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두 가지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좋아야지. 그걸 응용할 줄 아는, 장비 조작을 응용할 줄 아는 일머리를 빨리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자, 요거를 맞추는데 지금 사람들이 맞추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짐이 안 됐기 때문이죠. 다짐 장비가 두 대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내가 안에 있기 때문에 3더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 일머리 지금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요거를 한번 유전시켜. 일단 간단하게 또 너무 이제 일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아스콘을 경계에서 바닥까지 포정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양을 맞춰주고, 양을 그냥 대충 맞춰요. 빨리빨리. 예, 대충 맞추고, 아, 투수콘이지. 투수콘 포정을 이렇게 대충 맞추고, 왼쪽은 레벨을 안 봐줬는데, 레벨 봐주면은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6더블 꼼방 속도가 빠르네. 양을 그냥 막 집어 던져갖고 막 맞춰요. 맞추고, 일단 막 다져. 막 올라간다, 막 올라가. 어우, 역시. 이렇게 양을 다 대충 맞춰놔요. 대충. 이거 엄청 다져지거든요. 아무튼 토목은 물싸움, 물싸움이란 다짐 싸움입니다. 다짐이 잘 돼야 되고, 또 배수를, 물 배수를 잘 해놔야 되는 게 토공이에요. 결국엔 진짜 그거야. 그게 다예요, 토목은. 뭐 저 장비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그 주변 선배님들 말씀도 그렇고, 예, 다짐이 중요하다, 토목은 물싸움이다, 물과의 전쟁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 저도 뭐 선배님들한테 배웠지 뭐, 저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그죠? 물론 제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다짐을 항상 생각하셔갖고, 나르실이 바로 잡아버리면 뭐야, 또 다짐은 또 푹 들어가갖고 엉망되는데, 그죠? 최종적으로 하인을 잡는 건 항상 다짐을 생각하셔갖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추 맞죠? 맞는데 저는 투수콘 깔 때, 이 투수콘 넓은 데나 많은 곳 갈 때는 바브캣으로 하거든요. 바브캣으로 하는데, 아, 이게 자세한 설명을 라이브로 해드릴게요. 이게 내가 편집을 하려면 이거 진짜 고생하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제가 전체적인 자세한 일머리는 라이브 영상으로 봐드리고,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브 영상으로 넘어오세요. 다들 라이브 영상으로, 일머리 궁금하신 분들만, 네, 라이브 영상으로 넘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장이 됐죠. 이따가 내려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쪽에 약간 수정할 게 있어갖고, 보겠습니다. 이게 회전링크니까 이런 식으로 굽에 잡아가면서 약간 크러쉬 있죠. 딱 교체 크로스 해가면서 일단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내려서 보죠. 이따가. 네, 일단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세밀한 건 이렇게 사람이 하고, 남는 거는 이쪽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안쪽도 다 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다 끝났네. 다 깔았죠. 마감. 여기 오전 떨궈서 모래 깔고 인트로킹 깔리고, 5cm 노출이에요. 인트로킹 모래. 근데 인트로킹 깔 때 투수콘에 안 걸리면 돼. 인트로킹 높이는 이제 모래로 맞추면 됩니다. 자, 투수콘에 약간 습기가 있죠. 그 습기 물 먹으라고 조금 수분이 날아가지 말라고, 수분이 어느 정도 촉촉해야지 이게 잘 굳거든요. 이렇게 단단하게 굳는데 습기가 다 증발해봐요, 그죠? 그건 약간 강도가 약하게 굳지. 맞을 거예요. 예. 전문가이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약간 촉촉해야지 잘 굳는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비닐 까는 것 같습니다. 투수콘 까는 거는 보통 바브캣이 많이 하기 때문에 3더블은 자주 없어요. 저도 장비 배우고 장비 시작한 이래로 오늘 처음 여기 현장 와서 처음 깔아보거든요. 깔아달라면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끝나면 되지.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됐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